요거도 2차 방정식인데, 고등학교 1학년 나오는 건 아니고, 뭐 그냥 한번 해보자. 두근 나오면 근각에 쇼약하게 쓰는 거 맞지? 두근두근 캉캉, 두근두근,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 얘를 사인 세타를 근이라기 때문에 더해보는 거야, 이렇게. 코사인 세타와. 그 근각에 쇼약하게 해서 앞에 거 2가 들어가지, 요거 그 다음 들어갈 건데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부호 바뀌지. 원래 부호 바꿔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잖아. 그럼 2분의 A야. 그 다음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 세타 세타 세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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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 세탁 세탁 이게 1이지? 아니지. 2분의 1이지.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곱한 결과 이렇게 나오지. 그럼 여기서 뭘 하면 좋겠나? 뭐 양변 제곱을 해보자. 뭔가 식이 나올 것 같아. 그러면은 사인 제곱 세타 그냥 해봐. 이게 x라 치고 그 다음 두 개 곱하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거든. 그냥 어차피 나중에 가도 외울 거 지금 해보자고. 요거 뒤에 거 제곱 그냥 완전 제곱식에 전개하듯이 하면 돼. 그 다음 이건 얼마 되나? 4분의 분모 분자 따로 배운 거 다 써먹으면 되지. 한번 해보자고.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. 어차피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. 보게 될 문제라고. 근데 이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오늘부터 외우자.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은 무조건 1이다, 이거. 나중에 증명은 우리가 또 찾아보면 나올 건데 찾는 게 쉽지 않더라. 여기 유튜브에 촬영해놨거든. 그래서 이게 1이야. 이거 외워라. 지금 외우면 된다. 뭐, 따로 뭐 갈 필요 없어. 지금 외우면 돼. 그 1이구나. 이러면 돼. 1 플러스. 요것도 그게 1이었지. 2 사인 세타, 코사인 세타는 4분의 A 제곱이지. 더럽게 글자 못 적네. 여기 나와있네, 이거 힌트.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 해서 여기 2분의 1 넣어줘. 여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2분의 1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. 이건 그 어렵지 않다. 이 사인하고 코사인에 현혹되지 마라.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이지 1. 맞네. 그럼 2는 4분의 A 제곱이지. A 제곱은 얘 옆으로 곱해지잖아.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8.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오지. 아 이까지가 답이야.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. 그래서 이게 여기서 뭐 똑같은 방법으로 뭐 수학이 바뀌진 않잖아.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데 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1이 된다는 거. 그것만 새로운 거지. 나머지 그대로 해주면 돼. 여기까지.